자, 우리 이 단원 지금 1단원에 나와 있는 문법은 딱두 개예요. 여러분 다 보다시피 so로 시작하는 이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if라는 단어가 있죠. if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는 이제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뜻이 뭔지도 할수 있어야 되는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두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so that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is that so는요, 영어에서 매우 뭐뭐해서, 그다음에 대디아는 그 결과, 사실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so that 구문이라는 것은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두 문장도 만들려고 봤더니 그 영화는 지루해요. 나는 잠에 들었어요. 그 말은 원인은 뭐야? 영화가 너무 지루해서 그 결과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는 이두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뭘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so와 that을 이용해서 해요. 자, 근데 이 so와 that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을 좀 우리가 구별할게요. 일단 so라는 단어와 that은 일단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봐야 될첫 번째, 이 that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는 뭡니까? 문장과 그다음에 다른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는 역할이죠. 그 말은 이 that 뒤에는 우리가 바로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문장이. 자, 그리고 이 앞에 쓰이는 so라는 단어는 매우란 뜻이죠. 매우. 그럼 이 so라는 단어 뒤에 들어갈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뒤에 형용사, 또는 사실은 부사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형용사를 쓰죠.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게 형용사로 합시다. 자, 이렇게 뒤에는 형용사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책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가 The movie was 너무 지루하다라고, 지루하다라는 이 boring이라는 단어를 이 형용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So boring. 자, 그래서 중요한 그 뒤에는 나는요, I 잠에 빠져들었다, fell asleep이라는 문장을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so that 구문의 기본적인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린 so that 구문은 so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that이라는 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요. 완전한 문장이. 자, 요 부분. 자, 그럼 요걸 이용하면 2번 같은 경우도 쉽게 할수 있겠죠. 우리가 뭐.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형용사만 쓰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랑 부사를 같이 쓸수 있다라고 적어두세요. 매우 뭐뭐 해서란 말을 쓰려면 형용사도 가능하지만 부사도 가능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 뒤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갈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 injure란 말은 부상을 입히단데 was injured니까 수동태로 당했다는 뜻입니다. 잭은 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badly란 말은요, 매우 심하게, 그죠? 이게 바로 부사죠. 매우 심하게 당했다. 자, 그래서 그는요, 뒤에 문장은 had to는 뭐뭐 해야만 하다라는 have to의 과거죠. have to의 과거. 뭐뭐 해야만 했답니다. Had to be in the hospital for a few months. 몇달 동안 병원에 있어야만 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것도 so that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so that을 쓴다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so that을 써놓을게요. so that 어떻게 할까요? 앞에 부분 일단 주어 동사는 들어가야 되니까 Jack was
injured까지는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매우 심하게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아까 형용사나 또는 부사를 꼭 쓴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는 바로 badly가 들어가겠습니다. 부사 badly. Jack was injured. 주어 Jack was injured so badly. 그럼 뒤에는 어떻게 돼? 완전한 문장이니까 남은 거 he had to be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뒷부분.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과.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냥 단지 문장 구성하는 것만 쓰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바로 이 7번과, 아이고, 7번과 8번 구분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 많이 봤던 enough to라는 이 구문과 두 번째는 to 구문이 여기 사용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enough to의 뜻은 뭐야? enough to는 충분히 뭐뭐하여 뒤에는 뭐뭐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enough to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여기서 봐야 될 중요한 문법은 enough to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enough와 to 사이가. 그죠? 그러면 이 enough가 충분이라고 쓰는 얘가 꾸며주는 말은 그 앞에 써요. 앞에. 이유는 enough to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꾸며줄 말은 충분히 뭐 한다는 말인지 그 말을 이렇게 앞쪽에다 꾸며줘야 돼요. 충분히 여기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써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배웠던 so that 구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so that 구문으로.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바꿔둘 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거를 1번 문장이라 그럴게요. 이거는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복문인가요? 아니면 단일한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문인가요? 단문과 복문을 구별하는 방법은 단문은 동사가 하나예요. 그죠? 여기 문장에서는 이 노트북이라는 주어와 is란 동사 말고는 다른 동사가 없어요. 선생님, 저 뒤에 fit 있는데요? 알맞다? 여기는 to 부정사죠. 그죠? to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문장인 단문이에요, 단문.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뭘로 바꾸느냐? 복문으로 바꿔야 돼요. 복문이란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배웠던 so that 구문 있죠? so that은요, 이 지금 so that은요, 대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접속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과 뒤에 또 하나의 문장인 두 개의 문장이 쓰였죠. 그럼 이거는 복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원의 핵심은, 자, 우리가 enough to나 또는 아래에서 배우게 될 to라는 이 단문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연결된 so that이라는 그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이용해서 복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장은? 자, 바꾸는 방법은 enough to를 쓰든 to to를 쓰든 공통적인 건 우리가 배웠던 so that이 꼭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난이 자리에 so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나는 that을 쓸 거예요. 근데 so that 사이 여기는 뭘 쓰시려고 비워놓으셨나? 여기는 우리가 이제 꾸며준 매우라는 이 단어가 꾸며줘야 될뭐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겠죠. 근데 위에 문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바로 small이라는 거. 충분히 작다 할때그 small이라는 이 꾸며줄 단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that 뒤에다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을 쓰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또 다른 문장을 쓴다는 건 뒤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개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this notebook은 주어가 단일하죠. 뭐밖에 없어요? this notebook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 문장은 that이라는 뭘 썼기 때문에 접속사를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보다시피 뒤에 또 다른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럼 이것은 뭐가 들어갈까? 주어는? 다시 들어가야겠죠, 뒤에. 그죠? 그럼 뭐가 될까? 줄였으니까 그냥 it로 바꿉시다. i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뭐가 있나 봤더니, 선생님, fit in my pocket이니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요거만 쓰면 되네요? to를 써야 되나요? 아니요. 왜냐면은 또 다른 문장에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동사가 들어갈 자리죠. 동사 여기에 to fit를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동사가 아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to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뭐야?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가 본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와요. 이 so that 뒤에 이 자리에 반드시 enough to는 조동사를 써줘야 돼요. 조동사. 바로 뭘 쓰냐? 지금 이 문장은 enough to는 긍정적인 문장이에요? 부정적인 문장이에요? 긍정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할수 있다라는 can을 써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오늘 건 방송을 꼭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건이 enough to나 to to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거 과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 좀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8번은 넘어갈게요. 8번. 자,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to to란 말은 이 to to의 이 to는 뭐야? 너무 뭐뭐해서 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 너무라는 말 자체가 부정어야, 부정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들어가는 이 to는요, 이 문장에는 부정어가 없지만 너무 뭐뭐해서 이 부분은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얘는 진짜 오리지널 부정어가 되는 거야, 부정이. enough는 긍정이었죠? 반면에 여기는 부정이 되는 거, 투투는. 자, 해석해 보면은 그 남자는 너무 앰비셔스라는 것은 야망이 있느냐. 너무 야망이 있다 보니까 너무란 말이 좋은 뜻이 아니죠. 너무 이뻐요라는 말은 이쁘다 못해 좀 이상해요라는 뜻이 되는 거야. 쟤 너무 똑똑해요. 똑똑하다 못해 약간 정신이 헷가닥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그냥 쓰죠. 마구 쓰죠. 원래는 너무란 말은 부정적인 말이니까 쓰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럼, 너 좋다 못해 호구야?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여기 투투의 투가 너무란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안 좋은 뜻이에요, 너무는. 너무 ambitious. 야망이 크다 못해. 자, satisfied with는 무엇을 만족하다는 뜻이요. 만족할 수가 있다 없다. 할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핵심 이거예요. 투투는 안 좋은 뜻이야. 부정이에요, 부정. 그 문장 자체가 not이나 never란 말이 없더라도 to가 들어간 순간 이 문장은 부정문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아까 enough to하고 to하고 다른 점이 아까 enough to는 여러 선생님이 써놨지만 enough란 단어랑 그 다음에 to라는 단어가 이렇게 뭐야? 붙어있죠. 그런데 to는요? 요렇게 해서 to는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떨어진 이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뭐를? 형용사나 부사를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송정아, enough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붙어 있으니까 이 앞에다가 우리가 넣었었죠. 형용사나 부사를. 이 위치 파악도 잘해야 돼요. 얘랑, 얘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ambitious란 단어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투투가. 자, 우리는 뭐 한다? 이거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꿀 거예요. 자, so라는 단어와 that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나눠 쓸 거야. 자, 이 자리 so that은요, 보다시피 so와 that 사이에 뭘 넣어야 돼요. 이때는 뭘 넣을까? 뭘 넣을까? 매우 뭐하다는 뭘 넣을까?
ambitious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들어가겠죠. 매우 뭐라고 ambitious는 야망이 있는. 자, 그 남자는 매우 야망이 있어서. 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대시 뭐라고? 접속사죠. 그러니까 뒤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줘야 돼. 주어는 누굴까? 앞에 있는 더 맨을 그대로 받았어야 되니까 그냥 he라고 쓸게요. he. 자, 그리고 여기 문장의 동사는 be죠. to be인데 여기에 to be를 써버리면 문장 동사 없어요. 그러니까 to는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이제 be는 어떻게 쓸지 볼게요. 이제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앞에도 so that he 뭘 썼어요? 이렇게 조동사를 썼죠. 이 자리도 조동사를 써야 돼요. so that 뒤에 조동사 주어 뒤에. 그런데 아까 to는 뭐라 했어요, 내가? 부정적이란 말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조동사. 그럼 뭘까? can이 아니면 can't를 이렇게 쓰시겠죠. 그리고 아직 쓰지 마세요. can't 뒤에 이제 뭘 쓰면 되겠어? 그 뒤에 문장에 넣을 만한 비동사. 근데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be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쓰면 틀렸어요. 어이, 아까 하란 대로 또, 위에 거랑 똑같이 했는데 왜 틀리지? 두 문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잠깐 내가 지울게요. 여러분 나중에 정리하세요. 이렇게 이두 문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바로 뭐예요? 시제죠. 성정아, 시제죠. 위의 문장은 can을 썼는데 내가 맞다 그랬어요. 이유는 왜? 보다시피 원래 바꾸기 전에 단문이었던 문장의 시제가 현재였죠. 그러니까 can은 현재형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여기는 위에 있는 바꿨었 원래 했던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부정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can't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couldn't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는 맞지만,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so that 구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해한 것도 하고, 마치 막상 시험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해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해요. 자, 일단 머릿속에 이 to나 지워버렸지만 이렇게 enough to와 to를 쓰는 이러한 경우를 so that으로 바꾸는 거,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문장으로 바꾸는 거. 차이점은 enough to는 긍정이기 때문에 뒤에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can이나 과거일 때는 could를 써야 되겠죠. 반면에 to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so that 뒤에 조동사의 부정적인 의미는 can't나 couldn't를 꼭 써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성경?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내가 많이 설명해주면 어차피 여러분은 푸는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적인 룰을 설명을 해드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뭐, 배열하는, 이건 여러분 배열에 넣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문제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됐지만 오늘은 조금 나갈게, 진도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하는 인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if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만약 뭐뭐이라면이라는 뭘 나타내는 조건을 나타낸다 그래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if인데 이때는 전혀 다른 뜻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이라고 쓰는 이런 의미의 if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쓸 문장은 이두 번째 해당되는 이 if를 쓸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 자, 이 뭐뭐인지 아닌지란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 whether이란 단어죠. 아, 이것도 스펠링 엉망이네. 성경이 싫어하겠네. 자. 자, whether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if를 쓰는 자리에 whether를 쓰셔도 틀리진 않아요. 물론 100% 똑같진 않아요. 그 룰을 혹시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배운 적 있나요? whether를 쓸수 있는데 if를 못 쓰는 그런 이유. 배운 적 있어요? 그냥 하고 바로 넘어가. 네?
하고만 넘어갔어요. 아, 그러면 나도 안 할게요. 자, 가르쳐는 드립니다. 일단 이 문장 보세요. 자, I wonder 다음에 if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해석이야, 해석. 이거 해석이 정확히 안 되면 이제 엉망이야. wonder라는 말이 궁금해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궁금해하다. 나는 궁금하다. 만약 그가 온다? 이상하죠? 이때는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가 welcome 올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궁금하다. 어때요? 말이 이해되겠죠? 그럼 이때 if는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He will go shopping. We will go shopping. 우리는 뭐할 거다? 쇼핑을 할 겁니다. 그가 올 건지 안올 건지 이상하죠? 두 번째는요, 해석이 뭐야? 만약 뭐뭐이라면 이란 뜻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러면 큰코 다쳐요. 왜? 여기 어마무시한 그러한 문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어떤 거냐? 바로 요 부분이에요. T에 will come과 여기는 comes예요. 근데 여러분이 배웠던 문법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시간이거나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이러한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시제 파트에서 배운 적 있는데, 자, 시간 나타낸다는 거는 뭐뭐뭐할 때라는 when이나 뭐뭐 할 때까지는 뭐 until과 같은 이러한 단어. 조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if라거나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로 unless라거나 이런 단어가 사용되면 문제는 접속사니까 그 뒤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문장이 들어가겠죠. 여기 지금 뒤에 문장에 들어간 것처럼 주어 뒤에 절대로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설령 미래의 시제가 되더라도, 다시 말해서 will을 써야 될 미래의 시제가 되더라도 이거는 무엇으로 현재형으로 꼭 바꿔 써야 돼요. 미래 시제를 다시 말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 시간을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는 이런 접속사. 여기 말하는 if를 말하겠죠? 그게 바로 뭘까? 여기 있는 바로 두 번째 거예요. 이 if는, 위에 있는 if랑 모양은 똑같지만, 만약 뭐뭐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if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뒤 앞에 봐보세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는 쇼핑을 갈 거다라는 이 문장을 아직 안 읽었으니 사실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써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뒤에는, will come이라고 쓰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제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come 안 돼요. 왜? 주어 3인칭 단수니까 comes라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바꿔진 형태예요. 이해 됩니까? 반면에 위에는 will을 썼는데요. 얘는 지금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해석해 봤더니 뭐뭐인지 아닌지로 끝나는 그런 단어는 미래형을 써야 된다면 쓸수 있어요. 엄청 중요한 문법이겠죠. 똑같은 if인데 이 뒤에가 will이라는 미래를 쓸수 있냐 없냐는 순전히 뭘로 봐야 돼. 이걸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했을 때 만약이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면 절대 미래 시제를 못 쓰고 현재형을 써야 되고 반면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쓰는 다시 말해서 뭘로 바꿀 수 있는 whether로 바꿀 수 있는 이 단어가 쓰인다면 미래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죠? 요 부분이 우리가 책에서 해야 되는 거. 주로 시험에서는 이 if를 구별하는 거예요. 어떤 if가 맞냐? 여기도 보면은 뭐 미래가 나오고 이쪽 할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구별해내는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아까 물었던 건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으로 갔을 때이 whether라는 단어가 선생님 if랑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맨 앞에 쓰이는 경우야. 맨 앞에. She's honest.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이 문장에 뭘쓸 거냐? 나는 일단 첫 번째, whether를 쓸 겁니다.
아이고, 자꾸 성적 안 미안해요. 잘안 돼요. 웨더를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웨더가 문장을 연결해 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야. 이게 주어 자리에 쓰이는 웨더입니다. 뜻은 어떻게 될까? 그녀가 정직하든 그렇지 않든 is not a big deal.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웨더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거,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쓰는 뭐야? 아까 배웠던 이 자리에 if를 쓰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문장의 주어 자리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로 쓰이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쓰인 if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아마 만약 뭐뭐이라면이라고 쓰는 if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선생님의 추측일 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중간에 들어간다면 만약에 요거 있죠? 여기 부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 if 자리에 whether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걸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중간에 들어간 if가 아니고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if는 맨 앞에 들어간 if가 만약에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if. whether만 쓸수 있어요. 중간에 들어갈 때는 뭐든 상관없지만 이해됐죠? 요 부분. 자, 오늘 선생님이 설명했던 if에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if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그냥 그런 의미로 쓰이는 접속사냐, 만약 뭐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냐 구별하는 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로 만약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if라면 절대 그 문장 뒤에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쓸수 없다. 반면에 뭐뭐인지 아닌지로 구별되는 if는 그게 미래를 써도 전혀 상관없다. 이두 가지 시험에 나오면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겠죠. 요 부분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이야.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풀어갖고 오시면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그 오늘 숙제 문법 이런 거 없이 이걸로 대체를 할게요. 그리고 그 말했던 단어 이제 다음 시간에 학교 교과서 걸로 외워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석은 적으란 게 아니에요. 직접 해보시고, 자기가 어려운 부분만 밑줄 찾고 오시면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니까. 그럼 그것도 많지 않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